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의 기운이 있다는 건다 재물 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안에 두느냐, 사업장에 두느냐. 제가 20년 넘게 쭉 봐왔을 때는 붉은색 무조건 재물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보경은입니다. 구미에서 20년간 운영을 하다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집안에 두면은 좀 돈이라든지 복이 들어오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지. 해바라기도 그 해바라기에 보면 씨앗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황금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재물이라고 하고, 코끼리 같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인도나 이쪽에서 재물,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도 재물이고, 부엉이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큰데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엉이도 재물로 보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코끼리나 해바라기나 부엉이를 둔다고 해서 재물이 되는 건 아니고, 각자 사주에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노란색에서 재물이거든요. 일과 관련된 건다 노란색을 써요. 명함도 노란색, 용지도 노란색, 이제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노란색에서 추가로 쓸수 있는 게 녹색, 그 다음에 검은색이다 보니까 제가 일과 관련된 거나 이제 액세서리를 해도 녹색을 가져요. 그런데 또 재질이, 나무 재질이 좋은 사람이 있고, 유리나 사기로 된 재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철로 된 재질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각자 기운에 따라서 코끼리나 뭐 해바라기나 부엉이를 두더라도 나무 재질로 두는 게더 좋은 사람 있고, 쇠로 된 재질로 두는 게더 좋은 사람도 있고, 그 구분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의 기운이 있다는 건다 재물을 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차이점은 하나가 있어요. 집안에 두느냐, 사업장에 두느냐. 예, 그래서 사업장은 말 그대로 재물을 불러야 되고, 집은 편안하면서 손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안에 둔다고 해서 다 재물을 불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사업장은 일단 돈을 벌러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재물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뭐 출입구에 두는 게 좋은지, 벽에다 거는 게 좋은지, 구석에 숨겨둬야 돼야 좋은지에 따라서 조금 틀리죠.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 그렇죠. 다르기 예, 다 틀리죠. 왜냐면 똑같은 생년 월일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대통령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것처럼 쌍둥이도 사주를 전혀 다르게 풀이를 하거든요. 쌍둥이는 조상, 부모, 태어난 장소까지도 똑같지만 1, 2분 상간, 그다음에 이름이 다르고 나중에 크면 배우자가 달라요. 서로 작용하는 힘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생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운에 따라서 재질도 다르게 하고 형상도 다르게 하고 놓는 위치도 틀리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마다 또 맞는 그죠? 색깔이 색깔이. 예를 들면 보통 우리 뭐 소띠 이러면은 소띠가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럼 소띠면 다 똑같은 색깔을 쓰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소띠라 하더라도 붉은색이 재물인 사람이 있고, 또뭐 검정색이 재물인 사람도 있고, 다 틀리죠. 보통 붉은색이 재물이다라고 많이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에서는 노란색과 붉은색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붉은색이 재물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쭉 봐왔을 때는 붉은색이 무조건 재물은 아니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붉은색은 재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에서 재물이기 때문에 거의 노란색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주변에는. 예. 뭐 말발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놔두면 대박난다 해서 걸어놨더니 뭐 별거 없네 이런 한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네. 말발굽이 보통 재물이라고 알려진 거는 옛날에 소나 말이 다 돈이 있는 다른 사람들만 가질 것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말과 관련된 거는 사실 재물보다는 관직. 승진, 내 이름을 알려야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장군급제하면 말 타고 오잖아요. 어떤 파발이나 뭔가를 띄울 때 이제 보통 말을 많이 쓰거든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쓰지, 일반인들은 말을 잘안 써요. 그래서 말은 시험이나 관직과 관련된 곳에 더 많이 쓰죠. 사주에 맞는 그 위치, 방향, 색깔 이런 걸 숫자. 숫자 이런 걸 맞춰가지고 물건들을 사업장에 놔두면은 실제로 효과적인 부분이 예, 있습니다. 100%. 예, 근데 이제 그저 같은 경우는 생일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또 터랑 같이 종합을 해서 봐요. 어떤 터는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터도 있고, 또 시끄러운 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조용한 터인데 거기다 노래방을 하게 되면은 잘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집터라고 샀는데 또 집터가 아닌 자리들도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물건을 하나 놓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과 터가 가지고 있는 기운과 물건이 작용하는 힘들이 서로가 합이되면 그 힘을 보죠. 촉촉 박사님 같으세요, 지금 약간?
그 23년 간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돈이나 복을 기르고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들이 네.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저희 맞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신 있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